살면서 처음 마주한 광경. 사람들이 더 놀란 건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. 아이들 걱정에 그들을 지켜본 이가 있었는데요. 이분이 신고를 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엄청 빠른 걸음으로 내려갔었어요. 그 아주머니하고 이제 그 애들하고 한 100m?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산이 있었거든요. 길도 아닌데 그쪽으로 막 올라가 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무슨 사단이 나겠다 싶어서 이제 잠깐 따라가 봤어요. 이제 저도 뭐 딸하고 아들을 아빠거든요. 애들이 걱정돼가지고.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갔다는 숲길. 오우씨, 오우. 아, 이거 길이 아닌데? 저기 뭐 산책로나 등산로가 아니네요. 아니에요, 길이 없네요. 길이 아니에요. 아, 저기를 맨발로 아이들도 다 올라간 거예요? 장미꽃이 많아가지고 지금 장미. 사방에 가시 돋친 이 험난한 숲속에 왜 들어온 걸까? 아,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. 어우씨. 아이고. 제작진 몸에 긁힌 상처가 정말 많더라고요. 근데 아이들이 맨몸으로 저길 걸은 거 아니에요? 아우 세상에. 근데 지금 오는 길이 너무 지금 장미꽃 때문에 장미꽃이 되게 많아가지고 가시가 너무 많고 저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찍은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서 지금 발견되거든요. 구조되기 직전에 목격된 모습입니다. 아, 저기 보이네요, 보이네요. 뭐라고 막 도와달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들리지 않아요? 약간 괴성을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이 길이 없는 곳이고 여 위에서 나타났기에는 지금 너무 비탈지고. 그러게요, 그러니까. 여기 이게 사랑하는 길이 아니거든요. 이게 너무 비탈져가지고. 여기까지 왜 들어오셨을까? 야. 다행히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다는데요. 구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. 애기 어머니는 계속 악실을 먹고 애기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구급대원 한 분이 이제 딱 걸으면 이제 힘들게 가셔가지고 이제 도와주려 하는데도 애기 어머니는 거부하시고 애기는 구급대원 분이 안 좋은 짓 하는 줄 아이가 막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데 애기는 구급대원 분한테 손대지 말라고 자기 엄마한테 이제 3천원이는데 그리다가지고 구조하기가 1시간 반 걸렸어요. 여자가 너무 힘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별일 아닌가 해가지고 경찰이 분명히 세 명밖에 안 왔어. 그 뒤에 이제 소방대원들한테 다 온 거예요.